왜 멈추지? 고장 났나? 응? 어? 왜 이래 정말? 여기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본부장님, 엘리베이터 고장난 것 같은데 어떡해요? 본부장님! 여기요! 여기 사람이 갇혔다고요! 어디 불편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지? 도와주세요! 거기 아무도 없어요! 여기요! 여기 사람이 갇혔다고요! 네, 일단 침착하시고요. 강제로 문을 열면 위험하니까 자세 낮추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구조대 금방 도착할 겁니다. 네! 최대한 빨리 좀 와주세요! 구조대 금방 올 거래요. 무슨 일이지? 아, 언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큰일 났어, 이모가. 이모가 왜? 이모가 무슨 일인데? 아, 몰라. 나 언니네 회사 엘리베이터에 갇혔어. 뭐? 아무튼 어떻게 좀 해봐. 언니네 부부장님도 비상사태고. 일단 끊는다.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시지? 제가 폐소공포증에. 폐소공포증? 아, 진짜 큰일 났네.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보리가 왜 우리 회사 엘리베이터에 갇혀? 아, 그리고 본부장님이 비상사태라고? 숨. 그렇지. 심호흡. 그렇지. 본부장님, 119 금방 온댔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고마워요, 보리 씨.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일 나가시면 그렇게 울었대요. 엄마 보고 싶다고. 그럴 때마다 소희 언니가 불러준 노래가 있거든요. 엄마가 섬 그늘에
고마워요. 이제 좀 괜찮아요? 저기요, 괜찮으세요? 아, 네! 빨리 좀 열어주세요! 거봐요, 금방 온댔잖아요. 괜찮으세요, 본부장님? 네, 이제 괜찮습니다. 사팀장님 동생분 덕분에요. 우리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는 나중에 갚으시고요. 일단 몸부터 챙기세요, 본부장님. 언니, 큰일 났어. 글쎄, 풍금 이모가 사기당한 것 같아. 뭐? 사기?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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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엘리베이터 안에 본부장님이 갇혔다가 인재가 구조됐대요. 아니, 갇혔던 사람이 본부장님이셨다고요? 그렇다니까요. 게다가 폐쇄공포증까지 있었대나 봐. 그래서 아주 초죽음이 돼서 나오셨다는데요.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는데요? 일단 구급차로 병원에 진찰 받으러 가셨대요. 그럼 우리 서 팀장님은요? 서 팀장님은 왜요? 아까부터 계속 자리 비우시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팀장님이 갇히신 건 아닐까 걱정했거든요. 진짜 우리 서 팀장님은 돌벽도 뚫고 나오실 분이에요. 절대 엘리베이터에 갇힐 분이 아니시죠. 팀장님! 나 오늘은 일찍 좀 퇴근할게. 괜찮지? 네. 네. 그럼 수고들 좀 해. 들어와세요. 들어와세요. 본부장님 병문 안 가시나 혹시? 노미 씨. 미안해요. 뭔 말을 못하게 해. 아니, 들른다고 미리 전화를 하지. 계속 통화 중이던데 뭘. 그래서 그냥 들렀어. 아, 그랬나? 네. 어디 아파? 안색이 별로 안 좋다? 괜찮아. 요즘 논문 준비 때문에 무리해서 그런가 봐. 아니, 컨디션도 안 좋다면서 꼭 그 동문회를 가야겠어? 경호가 걱정돼서 그래. 도선배 걱정을 누가 왜 해? 실은 도경호보다 한슬아가 걱정이야. 며칠 전 경호를 만났는데 분위기가 쎄했거든. 무슨 사고라도 칠 것처럼. 너 그 쓸데없는 오지랖. 누난 누나 걱정이나 해. 그냥 모른 척하기가 왠지 마음에 걸려서.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나 그만 가봐야겠다. 누나 몸부터 챙겨. 어? 아프면 돌봐줄 사람도 없는 사람이. 왜 없어? 광님이 너도 있고 초희도 있는데? 별소리를 당한다. 간다. 가드셔.